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시죠? 엔지니어. 게임 개발하고 있어요. 마케팅 쪽 일하고 있어요. 유전자 검사 관련된 실험하고 있어요. IT 세일즈 하고 있어요. 3D 디자인. 물류 쪽 하고 있습니다. 월에 세월 어느 정도? 계약이 잘 된다고 하면은 2천 정도 벌 때도 있고. 월에요? 하시는 업무가 어떻게 되세요? 인사 쪽. 연차가 궁금합니다. 1년 차. 기업 규모가 어떻게 돼요? 중소. 중소기업. 신입초봉이 어느 정도일까요? 3천. 연봉 수준은 만족은 하실까요? 신입치고는 높은 편이라서 괜찮은데. 야근이나 잔업이 좀 많으신 편? 팀마다 좀 다르긴 한데 1시간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마케팅 쪽이라고 했어요.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2, 3천. 몇 년 차세요? 1년 전에 안 됐어. 신입사원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네네. 기업의 규모는 어떻게 되죠? 중소기업이니까. 네. 희망 연봉이 있다면 어느 정도예요? 3천 이상은 돼야 되죠. 연봉을 높이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자기 개발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개발. 지금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네, 다른 곳에서 일하러 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이직하려고? 그렇죠? 네, 이직하려고. 마케팅. 연차가 어떻게 되세요? 이직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총 경력이? 아, 5년? 지금 다니시는 기업의 규모가 궁금해요. 중견기업이요. 이전 직장도 중견기업이었나요? 이전 직장은 중소기업이었어요. 이직하시게 된 계기가 뭘까요? 연봉이요. 연봉이 어떻게 점프했는지 궁금해요. 중견기업 갈 때 앞장 있어서 먹겠습니다. 사회에서 5로 바뀌었습니다. 야근이나 잔업은 많으시고요? 거의 없죠. 중소기업 다닐 때 많았어요? 거의 늘 그랬죠. 방산 쪽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5천 좀 넘습니다. 기업의 규모 어떻게 되죠? 중소에서 중견. 원래 전공이 관련 전공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기계공학인. 지금 하시는 일에 장점과 단점 한 가지씩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방산이다 보니까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전이 좀 좋다는 게 있는 것 같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보안이 좀 강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바로바로 이제 적용하는 게 어렵다는 게 약간 단점 아닌 단점은. 이직이 좀 어렵다, 그렇죠? 예, 쉽게 말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희망 연봉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가요? 6천 이상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꿈 혹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연구개발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유전자 검사 관련된 실험하고 있어요. 연봉이 어떻게 되시죠? 수준으로만 알 수 있을까요? 3,500억? 정도? 몇 년 차세요? 3년 차요. 기업의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중소기업이에요. 현재 연봉이로 만족하시나요? 만족하는 사람 없지 않을까요? 희망 연봉이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4천 넘었으면 좋겠어요. 야근 많이 하시나요? 거의 없어요. 지금 하시는 일 후배들에게도 추천하실 건가요? 네, 추천해요. 지금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나? 현재 일은 만족을 하시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IT 세일즈 하고 있어요. 연차가 궁금합니다. 6년 차, 7년 차? 기업 규모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스타트업입니다. 제가 연봉 수준을 여쭤보고 있는데 범위로만 여쭤볼게요. 5천에서 6천. 업이요? 거의 6천 내외. 네. 이렇게 5,500에서 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첫 직장은 아니죠? 네. 몇 번을 이직하신 거예요? 지금이 세 번째예요. 연봉 상승의 가장 큰 이유가 이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첫 직장에서 받았던 돈이 지금보다 많아요. 아, 네. 첫 직장이 혹시 기업 규모가? 대기업이었어요.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 오시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운동 가르쳐줘. 무릎 트레이닝. 연봉이 어떻게 되시죠? 1,800 정도. 몇 년 차세요? 이제 1년 안 됐어요. 지금 하시는 일에 장점과 단점 하나씩 뽑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는 거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근무 시간이 오후에 몰려있다 보니까 개인 시간이 없다는 게. 희망 연봉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사실 먹고 살기만 되면. 그게 어느 정도죠? 300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주변에 보면 보통 얼마 받으세요? 많이 받는 사람도 500 넘게 받는 사람도 있고요. 한 달에 500이요? 네,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물류 쪽 하고 있습니다. 연차가 어떻게 되세요? 3년이요. 저희가 연봉을 좀 여쭤보고 있어요. 연봉 수준을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직원이라기보다는 고문으로서 수익의 몇 10% 정도. 월에 세월 어느 정도 버시는지만 그럼 말씀을 해주시면. 계약이 잘 된다고 하면은 2천 정도 벌 때도 있고. 월에요? 네, 국내 물류보다는 해외 쪽 준설선이라던가 모래사업 쪽을 요즘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요즘 같은 경기에는 그렇게 큰 계약이 많이 있는 상황은 아니고 따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를 좀 잘하세요? 영어 좀 하고 중국 쪽이랑 인도네시아랑 하고 있는데. 우와. 아랍어 같은 경우에는 통역사나 번역사. 아, 야근이나 좀 잔업은 많으실까요? 거의 다 전화 돌리는 일을 하고 있어서 야근이나 잔업은 없고, 이제 아무래도 노력해서 버는 돈이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다고 해서 일을 안 하진 않는 것 같아요. 필요할 땐 한다? 네, 일에 대해 만족이 돼야지 집에 가는 성향이라서. 은행 일하고 있어요.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9천이요. 은행 가시는데 복장 이렇게 털어도 되나요? 오늘 캐주얼 데이. 좋아졌다 진짜. 몇 년 차세요? 9년 차요. 지금 일의 만족도는 어떻게 되죠? 평점 5점 중에? 4점. 익명 보장인데도요? 3점. 지금까지 재테크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얼마 정도 모았어요? 전 많이 모았어요. 부동산 좀 해가지고. 부부 공동명의인데요? 10억 이상? 10억 이상. 예. 와. 영어? 연차가 궁금합니다. 1년 조금 안 됐어요. 기업 규모가 어떻게 돼요? 중소기업. 연봉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3천. 연봉 수준에는 만족하시는 편인가요? 인센이도 하는 만큼 나와서. 야근이나 잔업은 좀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네, 거의 일 자체가 출장만큼 외근이 많아서 행정 처리를 할 시간이 아무래도. 한 달에 어느 정도 저축을 하세요? 보통 50, 많이 한다고 하면 70 정도. 70 정도. 인사팀에서 채용하고요. 급여 좀 담당하고 있어요.
근무 네. 경력이 궁금해요. 5년 정도 일했어요. 연봉 수준이 궁금합니다. 4천에서 5천. 4,500 업 다운. 업. 4,500에서 5천 사이 정도 되는데 네, 네. 한 달에 저축액이 어떻게 되세요? 250 이상. 소비를 거의 안 하시는 편이에요. 회사에서 사택을 좀 제공해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나갈 돈이 많이 없어요. 아, 직장인데 또 로망이 연봉 업이잖아요. 이직을 또 꾸고 계신가요? 이직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기업으로 가고 싶으세요? 이왕이면은 대기업을 가고 싶은데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규모 있는 중견 이상으로 좀 가고 싶어요. 기업 규모를 알 수 있을까요? 중견 기업. 연봉 수준 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씀드려요? 레인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000에서 4,500. 네, 그 정도. 연봉 수준에서 만족을 하시는 편일까요? 못하죠. 선배님은 이직 준비를 좀 하고 계신가요? 도전해보고 싶은 의향은 있는데 사실 워라벨도 현재도 만족하고 있는 상태여서. 게임 개발하고 있어요.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1억 조금 안 돼요. 평가도 포함한 금이니까요? 아니요. 포함하면 어느 정도로 하신다는데요? 1.3 정도. 기업의 규모는 어떻게 되죠? 지금 저희는 좀 작아요. 해당 직무에서 몇 년 차세요? 10년 가까이 돼요. 대학 전공도 그럼 품평가 나오셨나요? 아니야, 완전 다른. 개발자로 일하시면서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은 좋아하는 일 하는 거고 단점은 본인 시간이 많이 없는 거. 야근 많이 하시나 봐요. 최근에 거의 매일 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꿈과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프로젝트가 잘 되는 거. 개발자. 연차가 어떻게 되세요? 1년째. 기업 규모가 궁금합니다. 중소요. 초봉이 어떻게 되죠? 3,200이요. 엔지니어. 연차가 어떻게 되세요? 2년차. 연봉 수준을 여쭤보는 콘텐츠 있거든요.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 3,000. 신입 초봉은 얼마였어요? 2,500 정도. 야근이나 잔업 많으실까요? 교대근무가 있긴 해요. 저 은행 다녀요.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1억 조금 넘어요. 지금 몇 년 차세요? 13년 차구나. 예, 횟수로. 전공은 어떻게 되죠? 경제학이요. 높은 연봉을 받는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사실 저희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은행 평균으로 봤을 때 저희가 좀 낮은 편인데 비결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래도 산업을 또 잘 골라야겠네요. 예. 야근은 많이 해요? 요새는 많이 안 해요. 인생의 목표나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경제적 자유가 목표입니다. 지점장님 보고 계실 텐데. 알고 계십니다. 경제적 자유가 제 목표라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해외 영업팀이요. 연차가 궁금합니다. 7년차. 기업 규모가 어떻게 돼요? 중소기업. 연봉 수준을 좀 여쭤보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받으시죠? 5,000만 원. 연봉 수준에 만족하시는 편일까요? 그닥. 야근이나 잔업은 좀 많을 때. 아, 야근 많아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세요? 술이요? 아. 출신 학교가 어떻게 되세요? 한성대학. 친구분들 혹은 선배님들을 보고 있자면 본인의 연봉 수준이 상위 한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50% 같아요. 그래서 네. 중간 정도? 네네. 마케터. 연차가 궁금합니다. 6년차. 기업 규모가? 공소기업. 연봉을 좀 몇 주고 있어요? 5,6천. 5,500 아래인가요? 위인가요? 그거보다 위일 것 같아요. 야근이나 잔업은 좀 많으실까요? 야근은 그렇게 없어요. 연봉 수준에 만족하시는 편일까요? 아니요. 그럼 이직을 또 꿈꾸시나요? 항상 준비하죠. 이직을 원하는 이유는 연봉 상승. 연봉보다도 그냥 커리어적인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 좀 더 하고 싶은 일? 3D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어떻게 되나요? 4천 중반대요. 해당 직무에서 몇 년 차세요? 3년 차입니다. 기업의 규모는 어떻게 되죠? 중견기업이요. 지금 연봉이 만족하시나요? 네, 만족합니다. 지금 하시는 일에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은 3D 일이다 보니까 매번 새로운 기술들을 배울 수 있어요. 단점은 배움의 끝이 없다는 거. 후배들에게 지금 하시는 일을 추천하실 건가요? 네, 지금 계속 3D 일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3D design. I work in here. Yeah. How much do you make a year? One year? I don't know. Like I have to calculate per month like 2,500,000. Are you satisfied with your job? I love it. The only bad thing is just computer all day, but except that it's really good job. Where are you from? From France. Why did you come here? I like traveling around and have new job experience. How do you think of working in Korea? For this job is pretty okay, but I think some people work a lot work in my area. But me, it's fine. I'm good here, 40 hours. Do you recommend working in Korea? Of course. To all the French people, I recommend this because it's really good experience to work in Korea. And when you come back to France with this on the resume, like you're working in Korea, a lot of company in France wants you. So yeah, I recommend it. Okay, thank you very much. Yo, Thank you. 나 잘했나? 잘했어? 나 영어 맞아? 전화 영어 1년의 기적.